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걸 어떻게 안 하지?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나? 그냥 전 지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. 거짓말 하지 마라. 그럼 개선점 어떻게 해야 돼? 하면 그냥 발 뺄 것 같아. 욕만 하고서 발 빼시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시들시들입니다. MBTI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. 각자 MBTI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. 저는 ESTP입니다. ISTJ입니다. INFJ입니다. INFP입니다. 다른 게 N이고 S 그리고 F, T 이렇게 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. MBTI S인 사람들은 정말 아무 생각하지 말라 하면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할 수 있어?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걸 어떻게 안 하지? 하면서 계속 생각하는데 그냥 전 지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. 그런 거 같아요. 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. 보고 있지만 내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. 속으로 아무 생각, 아무 생각, 아무 생각 계속 막 혼자 말을 하고 있거든. 그게 N이에요. 저는 그냥 아무런 생각이 진짜 안 들어. 좀 어려운 것 같아. 아 진짜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나 사람이? 생각을 하잖아. 아무 생각 안 아무 생각 안 한다고? 생각이 없다. 이거는 그냥 저 디스하려고 안 친 거잖아요. 카페나 식당에서 음식 받아올 때 쏟는 상상은 나만 하나? 이거 쏟을까 봐 안 쏟기 위해서 막 엄청 집중해서. 당연히 안 쏟죠. 아니 혹시라도 막 누가 나를 쳐. 그 사람이 다 손해배상 해야지. 손해배상? 나 이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. 바로 이해됐는데? 왜 이 질문을 하는지? 받아올 때 그냥 받아오지. 맛있겠다. 쏟을까 봐 뭐 걱정 안 돼요? 아니 나는 그냥 그건... 내 자리 찾아가는 게 제일. 이동할 때를 상상해야죠. 그 상상한단 말이야? 네, 앞에를 보기보다는 식판을 먼저 저도 식판. 식판의 균형이 망가질까봐. 왜 앞을 안 보고 이걸 보고 가요? 우리 멀리 보면 식판을 이제 넘어뜨리거나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. 나 얘기만 듣는데도 너무 피곤하고 막 국물이 있을 수도 있고. 또 그런 상상을 왜 해?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. 왜 안 일어나잖아. 팔을 헛디뎌서 넘어지거나. 만약 if가 전 이해가 안 가요. 그 생각은 한번 하는 것 같아.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. 식판에 약간 이렇게 위태롭게 있잖아. 안 쓰러뜨리고 가면 희열 같은 거 있던데. 이거 쓰러져 밑으로 쏟을 것 같아 하면 야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안 쏟고 이렇게 거기까지 딱 안착하면 잘했다. 그 뷔페 가면 접시를 이렇게 여러 개 다 해서 이렇게 하는 여기 하고 요 위에 해가지고 제가 이걸 못해요. 세 번 갔다 오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에 그렇게 세 개 못해. 저는 이렇게 해서 세 개. 진짜? 이렇게. 난 10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. 올해도 하나. 거의 서커스. 도착하면 덜덜덜덜 하면서 너무 좋아 봐. 너무 탐욕스러워 보인다. 박수 받고 싶어. 자기 전 핸드폰 안 보고 누우면 바로 자? 아니면 나만의 상상을 펼쳐? 저는 일단 그냥 자요. 나는 눈 감고 우주를 여행하나? 우주 생각해. 진짜 우주? 우주 속에 나는 이렇게 자는 중인데 근데 결국 결론은 없어. 그러니까 쓸데기 없는 걸 왜? 그냥 머리가 그렇게 돼.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. 아, 저는 천장에 별이 있어요. 아들이 별을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귀여워. 올라가서 이렇게 천장에 별 이렇게 만질 수 있고. 애긴 진짜 별인 줄 알아요? 우리 아빠 노력한다. 만져준다. 엄청 곤란하지 않을까? 뭐 어떤 리액션 해야 될지. 아빠 나 별 만져보고 싶어요. 뭐라 하실 거예요? 돈 없어. 상대방이 약속에 늦는다면 늦은 이유가 중요하다. 아니면 사과가 중요하다. 미안. 미안이 먼저. 미안 많이 기다렸지. 저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. 분노를 얘가 받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. 너무 기분이 나빠 지금 늦어가지고 2분 늦었어. 2분? 2분 근데 2분 늦었어. 왜 이정훈데 근데 커피 사오느라 늦었어. 나 그거 더 싫어. 아 진짜? 약속이 중요하지 커피 왜 사오냐고. 왜 늦었는데 왜 늦었는데. 왜 가 나오죠? 어머니가 아프셔서.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. 저 완전 공감하고 있어요. 그래? 저도 이유 들어야 돼요. 내가 지금 분노가 올라온 거를 얘가 받아줘야 돼. 그럼 맞아, 사실상 맞아. 이거는 P와 J 아닐까? 그럼 이거에 대한 방법은 그 분노가 풀릴 때까지 하루 종일 그냥 하루 종일은 아니지. 얼마나 가요? 그래도 한 며칠 가셔야 돼. 3일 동안 밤새워서 영상을 만들었다고 가져왔는데 너무 별로야. 이럴 때 뭐라고 해야 해? 3일에 그 고생한 노고가 있기 때문에 귀하의 노고 감사드리나 사이와 잘 됐네. 내가 많이 안 알려줘서 그랬던 건가? 과장님에게 관련도 없어요. 나랑 관련 없어? 관련 없어요. 그냥 저는 관련이 있어요. 관련이 있어요. 한
한두 번 더 거쳤는데 절절 된다. 이제 나도 감염하고 얘기할 것 같아. 나 학교 후배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너가 3일 동안 밤새서 똑바로 안 보이나? 인신 공격 아니야? 너도 그렇게 피드백 받아도 돼? 저는 지금은 이렇게 안 하죠. 진짜 잘했다. 못했는데? 못했는데. 아, 그래. 열심히 했다. 이것만 조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. 선, 칭찬, 후, 피드백. 그냥 이거 못 쓸 것 같은데? 그죠? 그럼 개선점 어떻게 해야 돼? 하면 그러니까. 그냥 발 뺄 것 같아. 욕만 하고서 발 뺀시는 것 같아. 진로에 대한 고민에서 갖고 온 거다 하면 재능이라는 게 있다고 각자. 그럼 어차피 개선 안 되는 거 칭찬이라도 해주면 괜한 희망 가지고 거의 10kg 넘게 찐 친구가 나 살찐 것 같지 않아? 라고 물어보면 뭐라 해야 해? 아니야 괜찮아. 나 테니스 하는데 같이 할래? 살 쪘다는 얘기야? 조금만 빼면 될 것 같아. 그러니까, 조금만 빼지. 아니 살 쪘다는 말은 절대 안 하고 살 찐 것 같지 않아 라는 듣자마자 뭔가 불편해져네. 아무 대답도 하고 싶지 않아. 무슨 대답을 하는 순간 다 욕먹을 것 같아. 좀 찐 것 같긴 해. 아, 난 찐 것 같다는 얘기 절대 안 할 것 같아. 글쎄 잘 모르겠는데. 진짜? 거짓말 아니야 그거는? 거짓말 할 것 같아. 다른 누군가가 얘기하겠지. 저쪽 가봐봐. 보지? 살 많이 쪘네. 보통 나는 살찌든 빠지든 관심은 크게 없어. 살찐 거 본인이 알잖아. 그러니까. 그걸 왜 물어봐. 내 말이 알아서 운동하고 빼면 되지. 완전 봉쇄해야 돼 그냥. 네,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MBT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N과 S, T와 F 이렇게 나눠봤어요.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대댓글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안 남기던데. 남겨주세요. 그럼 저희는 안녕.